나마비탑을 간세무사 나마비탑을 간세무사 아 진짜 너도 당해봐라 이야 너도 당해봐라 이야 눈부시지 눈부시지 이야 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아 요거 보이시나요? 거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거울 반사놀이 반사 거울놀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일명 눈뽕이다 여러분 눈부시고 되게 짜증나요 친구들이 가끔 골탕 먹이려고 또는 괴롭히려고 이렇게 많이 공격했던 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탈주 운전 매뉴얼 8번째 시간 전주동 조작법입니다 전주동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잘 키는 분들 잘 키시고 하지만 아직도 전주동을 못 키시고 스텔스 차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향들을 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 영상 보이시나요 위에? 네.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이렇게 상향등을 켜고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조등 켤 줄 아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전조등을 켜실 때 깜빡이를 켜면서 밑으로 잘못 눌러서 상향등을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오토로만 해놓으시니까 내가 상향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전에도 제가 운전교육을 하는데 면허 취소자예요. 음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취소자인데 상향등, 하향등을 이제 장례 기능 때 가리키는데 상향등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오토로 해놓고 다니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기판을 보시면 상향등을 켜시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가끔 우리 장행 주차구요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 보면 표지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 표지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다른 차는 주차하지 마라 또는 보행자 건널 수 있게끔 여긴 신호등이 없으니까 보행자 서 있으면 보행자 대항보하고 정지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등이 들어오면 대항차가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 꺼주세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니까 꼭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조등 어떻게 켜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방을 보시면 왼쪽에 막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좌측 레버가 있죠. 좌측 레버는 등을 조작하고 끄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옵션마다 이제 차단하다 이 전조등을 켜는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 장내 기능 시험을 보셨을 때 왼쪽에 전조등 기능이 다 있는 차가 있는 반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대시보드에 붙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돌리면 여기 계기판 보이죠? 컴퓨트립에 오토라이트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켜면 오토라이트 온이 되는 겁니다. 밝을 때는 전조등이 꺼지고 어두울 때는 저절로 전조등이 들어옵니다. 터널을 들어갔을 때 들어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양쪽에 등이 두 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차폭등이에요. 차폭등. 차의 폭을 알려주고 또 뒤에도 약한 붉은색 등이 들어옵니다. 예.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는 등에 차폭등 또는 우리가 흔히 미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 더 오면 여기 보면 전조등이죠. 이걸 전조등이라 합니다. 전방을 비추는 등, 특히 야간 주행등 이렇게 전방을 비추는 등인데 자 미등과 전조등 차이는 뭐냐면 자 내가 주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 세워놨는데 밤이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자 가로등이 없고 밤인데 내가 등을 다 꺼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토라이트 끌게요. 자, 끄는 상태면 뒤에 미등이 안 들어와 있죠. 차 폭등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차가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놨어요. 지금 편하게 세워놓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집에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차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등을 꺼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죠. 영희. 오래간만에 앉아보는군. 아, 추워요. 안아주세요. 야야, 기타 틀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미등을 안 켜놓으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저 앞에 어떤 차가 서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죠? 말 그대로 스텔스예요. 스텔스.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내 시야에,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차를
추돌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켜는 등이 미등입니다. 앞에 그러니까 전조등을 켤 필요 없이 살짝 무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의 무드등. 그래서 무드등을 켜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켜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리면 이게 전조등인데, 전조등은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기능대 보셨죠? 야, 손가락 보이죠? 자, 손가락 보이는데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예, 그래서 하향 전조등. 그 다음에 하나는 올라가 있죠. 이걸 상향 전조등이라고 합니다. 자, 하향 전조등, 상향 전조등. 그래서 하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30m, 40m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는 상향 전조등, 가시거리 100m 이상, 보통 한 120m까지 올라오는 등이 상향 전조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상향 전조등하고 하향 전조등을 켜요. 구분을 하는데, 자, 전조등만 킨 거예요. 야간 주행등만 킨 겁니다. 이거는 도로를 달릴 때 켜는 등입니다. 자, 여기 레버 보이죠? 레버 보입니다. 이 레버를 대문 밀듯이 밀어주시면, 자, 우측에 계기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 들어오죠? 예,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또는 교차로가 없는 횡단보도 옆에 보면 파란색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 배려를 해야 되는 등이에요. 그냥 켜고 다니면 안 되는 등이에요. 대항차, 그 다음에 앞에 느리가는 차한테 눈을 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반사거울놀이 아시죠? 눈을 부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꺼주셔야 돼요. 어떻게? 예,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지죠, 그죠? 예. 1차로, 추월차로에 차가 느리게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빨리 가 임마! 빨리 가! 빨리! 야! 비켜! 야! 비켜! 이러잖아, 그죠? 예, 요거는 보복운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하지 말고 피해가는 게 상식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웬만하면 위험한 순간 아니고는 안 켜요. 예, 특히 뭐 출퇴근 시간에 비보좌회전인데 꼬리물기 하는 차들 때문에 내가 비보좌회전 못할 때 있잖아요. 회사는 가야 될 때. 그럴 때 두 번 정도 이렇게 매너 있게 하나, 둘, 저 갈게요.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요 정도 키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길을 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앞에 대항 오는 차도 없고 앞에 느리게 가는 차도 없어요. 근데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거나 무슨 야생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방을 미리 확인하게 해서 이렇게 키고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방에 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꺼주셔야죠.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을 갈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십자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밤이에요. 오른쪽에서 차가 전조등을 켜지도 않고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교차로 지나갈 때 두 번 정도 이렇게 켜주면 저쪽 반대쪽에 우측 반대쪽에서 아 차가 오는지를 알고 멈춰줄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향등은. 그래서 상향전조등은 일명 눈뽕, 상대방을 괴롭히는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전조등을 켜는 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오토로 되어있신 분은 자 이렇게 하면 오토라이트 오프 꺼진 거고요. 여기가 전원 버튼이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스위치를 하면 온, 오토라이트 온. 예. 그 다음에 나 오토라이트 온을 안 쓰고 미등만 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토라이트 오프 되면서 미등만 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수동으로 전조등만 켜고 싶다. 이렇게 돌리시면 전조등만 들어온 겁니다. 다시 오토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토 가면 오토 온이 되죠. 그럼 오토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기판을 보시고 파란 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특히 깜빡이 킬 때 이렇게 켜셔야 되는데 이렇게 키면서 눌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등이 들어옵니다. 깜빡이 켜지면서. 예, 그럴 때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전조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은 기본적으로 배려와 양보와 매너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조등 조작법 잘 배우셔가지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쾌상쾌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